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페이지 75페이지, 동명사입니다. 자, 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준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세 가지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준동사라는 말은 동사가, 분명히 동사인데, 동사가, 자, 이게 to를 갖거나, ing를 붙이거나, pp 형태로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켜서 동사가 다른 역할로 하는 것, 다른 역할로 수행을 할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장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웠었고, 자, 두 번째가 바로 동명사입니다. 우리가 투부정사 배울 때이 투부정사는 앞에다가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의 좀 많은 다양한 역할을 했다고 배웠죠? 근데 오늘 이 동명사는요, 이름이 말해주듯이 명사의 역할을 해요. 동사가 명사 역할하는 거라고 이름이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역할이 단순합니다. 명사의 역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투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 중에 명사의 역할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to를 붙여서 명사의 역할을 했던 거고, 여기는 ing라는 형태를 붙여서 똑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오늘은 전혀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 거예요. 75페이지 보면은요. 자, watch라는 동사가 있죠? 자, 동사로는 그냥 서술어예요. 보다. 그죠? 서술어가 watching으로 변하면서 ing를 붙이면서 보기. 투부정사는 to watch에서 여러 가지가 쓸 수가 있었어요. 형용사, 부사, 뭐 명사 다. 근데 이거는 보는 것, 보기라는 명사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동명사예요. 자,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원래 동사였으니까 동사의 성질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여전히 75페이지고요. 명사 역할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주목보 이렇게 자리에 갈수 있다. 동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는 거죠. 자, 먼저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 볼까요? 자, 75페이지 예문을 보시면요. 사커 하는 것, 축구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사커가 아니고, 자, 여기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커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사커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면 playing soccer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구하는 것이라고 주어 자리에 왔고요. 그게 뭐래요? It's my hobby. 나의 hobby야. 축구하는 게내 hobby야라고 주어 자리에 와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어는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에 왔을 때,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랑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항상 단수 하나의 동작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뒤에 뭐 soccer 뭐 이렇게 왔다고 해서 이거를 복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 동작 하나 축구하는 것이라고 왔기 때문에 얘는 단수 취급해서 이렇게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와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is가 맞겠죠. 자, 그 밑에도 keeping a diary in English 이게 지금 하나의 덩어리예요. 의미의 덩어리. 이거를 keep a diary 하면은 일기를 쓰는 건데 일기 쓰는 것으로 지금 바꿔져 있죠. keeping a diary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자, 그게 my English를 improve 해줬어요. 뭐 여기서는 과거니까 단수 복수가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로 만약에 왔다 그러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부분이 주어로 왔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자, 주어 동사하고 동사 뒤에 올수 있는 그 목적어 역할. 자,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뭐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은 그 전치사 동사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 전치사를 갖고 있는 동사구 뒤에 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타동사의 목적어면은 나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명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뭐 동작하는 거를 좋아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swimming 이렇게 ing를 붙여서 수영하는 것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뭐 더 길게 한다면 이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뭐 따라 붙일 수가 있겠죠. in the river 이런 식으로 따라 붙일 수가 있겠죠. 문장이 길어질 수 있겠죠. 여기 하나의 덩어리 river에서 swim하는 것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와줬어요. 이것을 좋아해. 자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 be tired of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죠? be tired of. tired가 하나만 딱 쓰이는 게 아니고 be tired of가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 뭐뭐에 대해서 싫증나 있다. 피곤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 I was tired of listening to the same music이라고 돼 있어요. 자,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tired of 해라고 하니까 뒤에는 당연히 이것도 이거의 목적어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listening to the same music으로 동명사가 와주는 거겠죠? 동명사가.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명사의 역할을 해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는 절대로 투부정사가 올 수 없어요. 자, 동사에 따라서 뭐 like to swim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거는 동사에 따라서. 자, 근데 이 경우는 반드시 ing만 가능합니다. 전치사랑 친한 애는 동명사다.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훨씬 전에 전치사는 누구랑 짝꿍? 명사랑 짝꿍. 근데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를 써야 돼. 부득이하게. 그러면 동사를 명사처럼 변하는데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만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가보셔서요. 이번에는 보어 역할을 하는 거. 자, 보어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먼저 주격 보어 하면은 우리 2형식에서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My dream은 뭐야? My dream is a doctor. 이렇게 명사로 써도 물론 되겠죠. 근데 뭐가 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서 traveling으로 바꿔야겠죠. traveling around the world라고 지금 교재에 쓰여 있죠. 이거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자, 목적어랑 좀 다르죠. 동작의 목적이 되는 말이 아니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동격이 성립을 해요. 이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로 가볼 텐데요. 목적격 보어가 쓰이는 문장은 5형식 문장에 우리 목적격 보어가 쓰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 목적격 보어예요. 자, 여기 예문을 보면은요. We call such an act cheating. 자, such an act에다 줄을 거보세요. such an act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자, 그게 cheating이라고 불러. such an act가 곧 cheating하고 동격 관계가 성립을 하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어인데 cheat 하면은 뭐 우리 보통 이제 시험 볼 때 cheat 한다 그러면은 컨닝하다 그러니까 뭐 사기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cheat 한다 혹시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거를 명사화 시켜서 cheating으로 만들어 준 거죠. 이거는 이 자체가 사실 명사로도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봤는데요. 자 여기 우리 이 경우를 목적격 보어로 쓰인 요 경우를 보면은요. My dream is traveling.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 같아요? 이게 비동사 플러스 ing. 우리 그럼 어디서 봤죠?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ing에서 봤죠. 자, 그 경우는요. 동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자, my dream is traveling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 경우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분사예요.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랑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 분사, 여기 동격 관계가 성립하면 동명사고, 그게 아니다. 그럼 현재 분사로 봐야겠죠? 진행형을 만들어주는 거는 현재 분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시 분사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요. 동명사를 수식하는 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봅시다. Don't trust anyone.
without entirely knowing them. 지금 entirely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entirely가 뭐를 꾸며주고 있어요? know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알다 이런 식으로 knowing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얘 어디서 꾸며주고 있죠? 바로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동사처럼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고 완전히 명사화한 뭐 smoking, drinking 얘네들은 원래는 smoke라는 동사에서 왔죠. 근데 너무 자주 쓰여서 이제 완전히 명사화했다고 smoking 자체가 명사화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smoking, drinking, driving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를 명사처럼 완전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형용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knowing 같은 애들은 완전하게 명사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임의적으로 동명사로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애는 뭐죠? 부사죠. entirely knowing them 이렇게 부사가 꾸며주게 되지만 방금 전에 말한 smoking, drinking, driving 이런 완전하게 명사한 애들은 형용사가 명사니까 이제 그죠? 사전에 찾았을 때 명사라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자, 그 말입니다.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한 흡연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heavily smoking이 아니고 심한 흡연 heavy smoking이라고 형용사가 꾸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주의한 운전할 때 driving을 꾸며주는 carelessly가 아니고 careless driving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또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줘도 이 경우에는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명사의 태와 시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동명사의 태와 시제, 투부정사에서도 태와 시제가 있었어요. 왜냐? 자, 태와 시제는 동사에다가 원래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동사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도 수동태, 능동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제도 역시 물론 12가지 시제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투부정사랑 똑같이 한 단계 더 과거인지 주절과 한 단계 더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같거나 미래인지는 정도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를 이해를 하셨으면 역시 똑같아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런 그냥 장치 없이 그냥 ing라고 쓴 거는 단순형이 되는 거예요. 시제로서 보면은 단순 시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완료형 시제 거기 표에 있죠. 완료형 시제는 그럼 이렇게 쓰기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having은 고정이고 원하는 그 뜻을 나타내는 동사는 pp 형태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과거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태는 능동태는 역시 단순하게 ing가 쓰였어요. 그러면 능동태고 자 요거 두 개 다 능동태죠.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냐? 수동태는 being 여기에 대한 수동태 단순형 시제는 그대로고 수동태만 바꾸는 거 being, p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수동태로 시제가 한 단계 차이가 나면서 또 수동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복합적으로 having, been, pp 이렇게 형태는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처음에 조금 생소하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invite라는 동사를 하나 갖고 와볼게요. 자, invite, 초대하다 라는 말이죠. 자, 이거를 초대하기 단순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초대하기, 그럼 inviting 이렇게 되겠죠? 초대했었던 것 이렇게 바꾸면 having invit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초대받은 것, 초대받기 이렇게 그냥 시제는 같은데 수동태로 해주고 싶으면 이거는 being invite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또 과거에 초대받았던 것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having been invited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제 또 입에 익게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했듯이 단순 동명사
동사의 시제가 일치한다. 자, 단순 속면제가 쓰인 거 볼게요. He's ashamed of being poor now. 자, 지금 기준 시제가 뭐예요? 기준 시제는 언제나 주절에 있는 거죠. 자, 주절에 있는 동사, 이게 기준 시제예요. 자, 그러면 is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이게 기준 시제. 현재가 기준 시제예요. 그죠? 기준 시제보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더 과거인지, 같은지, 이것만 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 시제가 일단 현재 써놓으시고, 그는 ashamed of being poor. 자, being poor 그대로 단순 형태로 돼 있죠. 자, poor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냥 be 동사의 being으로 단순 형태로 그냥 ing, 동사의 ing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준 시제인 is 현재 형태랑 같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being poor 한 상태가 부끄러워. 지금 가난해. 그리고 지금 부끄러워. 자, 요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치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77페이지로 넘어가서 I'm sure of her succeeding. 자, 또 M에다가 동그라미 치워야겠죠. 현재 시제. 현재 시제고 그리고 succeeding. 자, 여기서는 her이란 또 새로운 애가 나오는데 일단은 요건 잠깐 제외하고 succeeding부터 볼게요. 성공하는 것. 자, 이거 과거예요? 아니죠. 자, 과거 한 단계 더 과거인지 아니면 같거나 미래인지 이걸 같이 쳐요. 자, 과거냐 그러니까 비과거냐 요것만 따질 수 있는 게 바로 준동사의 시제예요. 하나 과거야 미래야 다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과거인지 아니면 그냥 비과거인지 같거나 미래니까 과거가 그냥 아닌 거죠. 이거를 그냥 같게 쳐요. 자, 여기서는 지금 I'm sure, 난 확실해요. 성공을 확실해. 아직 성공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비과거의 범주에 들어가서 그냥 같다고, 일치한다고 칩니다. 그래서 succeeding으로 와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미상 주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her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가, I가 succeed 하는, 만약에 하는 거였다면 I am sure of succeeding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녀가 성공하는 거를 확신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투부정사처럼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목적격으로 her succeeding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쪽으로 가서 할 건데요. 자, 그때 가서 해봅시다. 자, 단순 동명사 수동태를 또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방금 했던 거, 지금 예문으로 봤던 거는 단순 동명사의 능동태죠. 직접 succeed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가난한 거고, 그죠? 능동태인데 동작을 받는 수동태를 해볼게요. 자, I don't like, 내가 뭐를 싫어해. 뭐를 싫어해요? Being asked. 자, 일단은 내가 여기 있는 명사를 싫어해요. 자, 근데 쓸 수 있는 게 바로 ask밖에 없어요. I don't like asking 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직접 asking 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being asked로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being asked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ask 하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ask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 to make a speech 해달라고 연설해달라고 asked 되는 거를 싫어해요. 요청 받는 거를 don't like 싫어해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being pp 형태로 써준 거예요. 시제는 같지만 형태는 수동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자, 그 다음에 완료동명사 역시 완료동명사에도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또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일단 완료동명사는 한 단계 더 과거. 과거냐 과거완료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준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pp가 형태였고 자, he's ashamed of 라고 하거나 똑같죠. 역시 is에다 동그라미 쳐보시면 기준시제가 현재. 그리고 얘는 과거에 가난했던 것을 지금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가난했었던 거를 지금 부끄러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난했던 거
지금 시제가 한 단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having been poor 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having been poor.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면요. I was ashamed of having spent all the money on it. 자, 여기 기준 시제가 뭐죠? was예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 부끄럽게 생각했어. 그 전보다 더 과거에 돈을 다 써버린 거. 쓸데없는 데서 돈을 다 써버린 거에 대해서 그 과거에 ashamed 했어. 역시 시제 차이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다 써버리고 나서야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두 개는 다 능동형이었죠. 직접 spend 하고, 직접 역시 가난한 거고, 그죠? 능동형이었고, 수동형을 보면은요, I didn't mind, 자, mind, ing, 자, 요 형태인데요. 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아, having been punished. 자, 이것도 having been punished로 나와 있는데, 일단 punished 되는 거는 내가 벌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을 체벌을 하는 게 아니고 벌을 받는 거. 근데 여기 기준 시제인 didn't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그 전에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제 차이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having been punished가 되는 거고 시제 차이 플러스 수동까지 여기 표현이 돼 있다. 내가 벌을 받았다라는 수동 관계까지 표현이 돼 있다. 이 네 번째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 주의해야 될 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능동, 수동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아직은 확실하게 수동태, 능동태를 안 배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알면 우리가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eat. 먹는다. 능동이죠. 그럼 먹힌다. be eaten. 이렇게 수동이 돼버리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러면 주의해야 될 상하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need, require, want, deserve, bear 이러한 동사들이 오고 분명히 그 다음에 능동형 동명사가 왔는데 의미는 수동으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The car needs repairing. 칼이 repair 할 필요가 있다. 원래 repair는 자기가 어떤 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repair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그렇게 쓰인다 이거예요. 하지만 투부정사로 그거를 풀었을 때는 수동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동명사만 그렇다. 그런 요지죠. 그래서 자, The car needs repairing. 지금 방금 need repairing이라고 했던 게 투부정사는 제대로 수동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need to be repaired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동명사만 그렇다. 이렇게 좀 벗어나는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요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want. want는 능동으로 쓰이면 원하다예요. 그죠? 원하던데 want watering. 자, water이 물을 주다라는 또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럼 plant가 물을 주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need, want, require 여기서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lant는 물을 줘야 될 주물 당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을 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역시 이것도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F 보시면요. He needs to do the work 라고 되어 있죠. 그는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do the work. 자, 이건 지금 투부정사로 표현했죠. 투부정사는 그냥 능동수동 우리가 알던 상식대로 그대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는 자기가 work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수동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아까는 뭐 차가 repaired 될 필요 이런 거였으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능동으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밑에 건 우리가 방금 했던 거예요. The car needs to be repaired 라고 써야 한다. 자, 그리고 동명사의 부정으로 가볼게요. 투부정사랑 똑같이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자, 얘네들은 일단 이런 주어 동사, 이 동사 자리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장 전체를 부정할 때는 동사를 부정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 그 부분만 부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투부정사 그 부분만 부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다가 부정어를 써주면 돼요.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부정어 not이나 never 이런 애들을 바로 앞에다가 붙여줘서 나는 얘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가깝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e regrets 하는데 having studied hard, 자 일단 여기 시제까지 다 겹쳐 나오죠? having studied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기준 시제인 regrets보다 한 단계 더 과거, 일단 현재죠. 후회하는데 그거보다 더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거를 후회, 했던 걸 후회하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자, 안 했던 것을 후회해. 그래서 바로 having studied hard 라는 동명사구 바로 앞에 not을 붙여준 게 되겠죠? 이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동명사의 부정까지. 우리 이 형태, 새롭게 나온 형태들. 수동태도 나오고, 역시 시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형태를 반드시 숙지해 두시고요. 그리고 부정까지, 부정 가까운 데서 한다. 숙지해 두시고, 또 이게 투부정사랑 아주 비슷하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우리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부분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